천천히 코, 목, 가슴, 복부로 숨을 마시면서 양쪽 폐를 이완합니다.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쉬면서 체내에 쌓인 모든 노폐물과 긴장감을 흘려보냅니다. 신장을 이완합니다. 방광을 이완합니다. 대장을 이완합니다. 고요하게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엉덩이를 이완합니다. 허벅지를 이완합니다. 무릎을 이완합니다. 정강이 뼈를 이완합니다. 발목을 이완합니다. 발등을 이완합니다. 발바닥을 이완합니다. 발끝을 이완합니다. 편안하게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삶을 마감하는 그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삶 속에서 영원보다 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거라는 착각 속에 잡고 있는 욕망이나 욕구나 감정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무의미한 무게감으로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고 스스로를 주저앉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욕망과 욕구와 감정에서 한 걸음 멀어집니다. 삶을 마감할 때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며 내 주변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나의 자리를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있을지 지금의 말과 행동과 삶의 패턴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 미워하고 밀어내고 싶고 등지고 싶은 인연이 있다면 삶을 마감할 때 그런 나의 모습이 나를 행복하게 할지 혹은 불행하게 할지를 잘 점검합니다. 삶을 직면하게 된 올생의 인연은 그만큼의 삶의 숙제를 해결하라 라고 베푼 대우주의 큰 선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가 밉고 시기 질투가 나거나 화내기도 하고 등 돌리고 싶을 때
내가 삶의 숙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지, 오히려 삶의 숙제를 더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를 잘 점검해 보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을 때 육신의 옷을 벗고 이 세상을 등지고 떨어질 때 또는 나아갈 때내 삶의 발자국을 바라보듯 그렇게 내삶 전체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정리합니다. 고요하게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과 함께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항상 꽃향기가 남기를,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겸허함과 헌신의 향기가 남기를,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불화와 갈등, 격정적인 감정의 파도들이 고요하게 신성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두가 화와 거친 감정, 어두운 감정을 등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심장에 새기고 뇌에 새깁니다. 주변만을 살피면서 나의 내면의 깊은 곳의 신성함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다 진정성 있게, 절실한 마음으로 찾지 못했던 부분들은 없는지 삶 전체를 조망합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고, 등지려고 해도 등질 수 없는 삶의 숙제가 내 앞에 왔을 때 나는 그 삶의 숙제 앞에 당당할 수 있는지 전사와 같이 열정적으로 용맹하게 그리고 보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넘어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내면의 신성함에 집중합니다. 그 어떤 외적인 파도와 자극도 나의 것이 아니며 내면에 언제나 함께 왔고 앞으로도 함께 하고 해갈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그 신성함이 나 자신이며 그 신성함으로 숨쉬고 있다는 걸 감사한 마음으로 머리에 새기고 심장에 새깁니다. 삶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놓여있는 의미는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의미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이유 없이 소중한 인연들에게 끝없이 나누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누지 않는 삶, 내 것만을 채우려고 하는 삶은 태어남의 가치를 제로 포인트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이 행복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이 평화로우며,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인연들이 스스로의 보석 같은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표정, 말, 움직임, 숨의 흐름을 일상에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집중합니다.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모르고 함께함을 모르며 나의 돈, 나의 외모, 나의 명예, 나의 학식, 나의 집, 나의 차, 나의 사람들, 나의 인연들, 나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고집과 집착은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선택일 텐데요. 그 집착은 행복보다는 괴로움으로 또 불행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도 그런 어리석은 측면이 덮여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깨달음에 도달하셨던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도 큰 대마왕이 나에게 찾아왔다 라는 글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욕망은 그리고 그 욕구는 마치 악마처럼 나를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그때 한 걸음 멀어지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한 걸음 멀어져서 다시는 너에게 다가가지 않겠다고 의지를 세울 때는 절실한 그리고 진실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가능해집니다. 욕구를 떠나는 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욕구와 욕망과 감정은 나를 살리는 힘이면서 때로는 나의 발을 붙잡고 나를 주저앉게 하는 무거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중간을 서핑하듯 유유자적하게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건 나의 의지와 선택에 달렸다고 봅니다. 편안하게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아침 저녁으로 지금처럼 누운 상태에서 삶의 끝자락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지, 내 삶은 어떤 자국으로 남아 있을지를 잘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좋은 일상의 명상법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교호호흡을 할게요. 그래서 명상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라고 이제 아슈람 선생님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아슈람 선생님들 책을 계속 이제 1년 넘게 보고 계신데, 책만 보느라고 일상에서 멀어져 있거나 도와야 되거나 축하해 주거나 함께 힘든 부분을 으쌰으쌰 넘어가야 되고 도와야 될 때도 나는 책에 집중해서 이걸 넘어가야지, 이걸 더 누구보다 빨리 해야 돼, 이 시기를 놓치면 안돼 하면서 넘기는 것은 무가치하고 그런 책은 태워버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수적인 건데 거기에 집중하고 집착해서 도와야 될때 돕지 않고 찾아가야 될때 찾아가지 않고 몸으로 행해야 될때 행하지 않고 주저앉고 있다면 그 책의 가치는 제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태어난 가치와 의미를 삶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나눔과 진정한 낮춤과 진정한 행을 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거든요.
하기도 중요하지 않고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어떤 말과 행동과 그것을 나눔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행한 것이 마하라 마하리시, 침묵의 성자세요. 당신의 이름을 쓰지도 못했지만 스와미 라마 같은 천재 같은 분들도 그분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 가르침은 거대한 울림으로 몇천 년이 지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삶이 그만큼의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내 삶의 욕구의 언덕과 욕구의 틀 안에서 나를 숨 쉬지 못하게 조여매고 있는 것 아닌지 오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교호호흡 또한 똑같은 좌우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지혜로움을 일깨우고 그것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숨을 마신다, 왼쪽으로 내쉰다, 다시 왼쪽으로 마시고 오른쪽으로 내쉰다 하는 것은 내면의 진정한 소통을 의미하고요.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건 말을 한다는 것, 행위를 나누는 것이 소통은 아니죠. 말을 많이 했지만 내 의미가 전달되지 않고 말을 많이 했지만 그것이 삶에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저 그것은 소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했지만 무의미한 말, 내 삶과 주변에 함께하는 인연을 발전적으로 만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없는 자리에 사람을 욕한다거나 그저 내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내 어리석고 어두운 그 마음을 조율하지 못하고 내뱉듯 말하는 그것이 소통은 아니죠. 그건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나는 말로써 소음을 만들고 있는지 또는 말로써 주변을 평화롭게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고 있는 건 정확한 방법인지 아닌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교호호흡을 하시는데요. 교호흡을 하시는 동안 들어가고 나가고 나간 쪽에서 들어가고 또 나가면서 내 내면의 소통과 대자연의 소통과 대우주와의 소통을 이기심 없이 정말 부끄러움 하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온전히 열었을 때 당당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명상할 때의 마음을 글로 쓰거나 누군가에게 소리내서 말했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면 진정한 명상의 마음인데요. 나, 내가 평화롭고 나만이 행복하고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은 밖으로 내었을 때 부끄럽고 그리고 정말 다시는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이기적이지 않다는 건 명상은 신성함을 바라보게 하고 그 신성함은 끝없는 나눔 속에서만 진실한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가고 나가는 교호흡의 흐름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아름다운 마음을 아낌없이 나누어서 나누면 나눌수록 그 마음은 더 커지거든요. 그 삶의 폭을, 그 영성의 폭을 더 넓게 확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숨을 마셨다가 내쉽니다. 2분 교흡하겠습니다. 오른손에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접어서 오른쪽 코를 막고 내쉽니다. 나의 모든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는 대지와 하늘에 감사함을 새깁니다.
왼쪽으로 마실 때 신선한 공기가 내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감사히 새겨봅니다. 오른쪽으로 내쉴 때 나의 삶의 무게를 항상 묵묵히 받아주는 대자연에 감사함을 새깁니다. 오른쪽으로 마실 때 대자연, 대우주의 거대한 흐름이 내 안에 다시 들어와 큰 지혜로움을 밝히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반대로 숨을 내쉽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만든 긴장감을 아낌없이 대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왼쪽으로 마십니다.